성균관 유생이 되기 위한 입학시험. 총 7문제 중 6개의 역사상식 문제는 10점, 마지막 논어 문제는 40점이 주어진다. 첫 번째 문제 말씀드릴게요. 성균관 대사성의 출신으로서 추사체로 유명한 이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성균관 대사성 출신으로 추사체로 유명한 이 사람의 이름은? 이거는 기본 상식이다. 아. 하나, 둘, 셋! 아, 들었어. 뭐, 안 아, 맞다, 맞다. 배추 맞췄다. 아, 이거 책이 안 나오는데. 하는 거 뭐야? 하는 거. 옷은 뭐야? 하는 거야? 떡국이 거기 없었어요. 정답은? 야, 씨,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너무 시켰어. 김정희입니다. 앞으로 여섯 문제를 아무도 못 맞힌단 말이야? 나는 안 된다. 자, 문제 드릴게요. 태계 이황과 함께 16세기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학자로서 몰라. 우리나라 화폐 5,000원권에 그려진 위인 이름은 뜻이오. 참나. 5,000원권이요? 아니, 그럼 뭐 다 알겠지. 이거 하려고 아! 나한테 논어 공부를 그렇게 시켰어? 아! 이황과 함께 16세기를 대표하는 조선시대 학자로서 몰라. 우리나라 화폐 5,000원권에 그려진 위인 이름은 뜻이오. 하나, 둘, 셋! 미친 거 아니야? 빨리 공개 어떻게 하라고 그래? 아니, 이러면 안 돼, 이건. 이거 있었어. 이러면 안 되지. 아니, 썼는데 왜 뭐라고 한 거야? 오픈해. 근데 이거 1,000원 아니야? 오픈해. 맞잖아. 왜 그런 거야? 진짜 나만 틀렸어. 너는 관심이 없어. 정답은 고려 후반부터 조선 초기까지 궁중에 두었던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관련 있는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100개 까봐 조그맣게 써도 되죠? 종로학원. 야, 이거 베낀다, 이거! 와, 이거 팀이 뒤집어서 너무 웃긴다. 하나, 둘, 셋! 그럼, 자, 성균관! 집현전 아니야? 집현전이야? 이거 아니에요? 성균관이요? 성균관? 집현전이네. 집현전 아니야? 대학교. 성균관이었잖아. 이거는 최초이야. 대학교야. 집현전은 잘못이야. 이거는 끝나는 성균관이죠. 정답은? 집현전입니다. 야, 나 여기 바보야. 바보야.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야, 점수 확인. 마지막 점수 확인. 30점. 너 30점? 나 40점. 나 20점. 나 50점. 뭐 50점이야 갑자기 또 이 형은 어떻게. 나 50점이야. 0점인가? 10점인가? 나 20점. 저 30점. 지금 몇 문제 했어요? 30점. 40점. 야. 지금 현재까지는 동현이, 나, 상무 3명이 지금 유생이야. 그래? 아, 진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끝났다. 나는 아웃이다. 40점이 걸렸습니다. 아, 영어 문제나 수학 문제나 했으면 좋겠어. 좀 합시다. 그거. 문제를 낼게요. 논어를 한자로 쓰세요. 아! 내가 그거 하려고! 아~ 내가 그거 하려고 내가 공부했어! 뭐야? 내가! 논어를 내가! 한자로 쓰세요. 뭐지? 야, 이거는 각자 자기 이름 위에다 쓰고 걷어 가가지고 거기서 검사해요. 잠깐만, 이거는 왜 정확해야 되냐면 나는 이거 아니면 할 기회가 없어. 1등이 조세호 씨. 야! 2등이 두 명인데 남희석 씨하고 이상민 씨. 탈락하신 분들 기회가 있어요. 어? 진짜? 뭔 기회? 사량기재생이라고 기부장학생을 뽑을 건데 성균관 때 있었대요, 조선시대. 아, 그래서 기부장학생을 받을 건데 그런데 지금 네 분 중에 가장 큰 금액을 내신 분. 한 분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되지? 하나, 둘. 비슷비슷하게 나. 나. 야. 오, 진짜? 야, 상무야, 대박. 와. 김동현 포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30전에 와, 많이 됐다. 36전. 오. 당근님이 10개. 10전, 10전. 10개, 10개, 10개.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 5등생 조세호. 60점으로 입학한 남희석 이상준. 돈으로 기부 입학을 한 유상무. 이들이 성균관 유생들이다. 나머지 세 분의 신분은 반인이라고 해서요. 성균관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어? 뭐야? 어, 뭐야? 그게 낫지. 아, 야. 말도 아니야. 이름만 공급도 부자라는 거고 노비예요, 노비. 성균관의 노비인 반인이 된 시험 낙방생 장동민, 김동현, 김주호. 유생분들은 여기에 남으시고 반인들은 반인이 생활하는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할게요. 거기로 기어. 가자 얘들아. 지금 진짜 아프네. 이제 성균관 유생으로서 삶을 살아봐야 되는데 뒤에 보시는 문이 뭐라고 써있죠? 신산문. 네, 신산문이죠. 오. 아, 그 당시 성균관의 정문이 신산문이었대요. 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18세기 정조시대 때 성균관 유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18세기로 갑시다. 이리 오너라. 아, 개고생이네. 그들이 살아볼 18세기 조선의 성균관. 인재 양성을 위해 설치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자 최고의 인재들만 모여 학문을 닦았던 이곳은 일정 수준의 학문을 쌓은 양반 사대부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황, 이이, 조광조, 정약용 등 저명한 학자 및 정치인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성균관 유생들이라고 하면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과연 뭘 보여줄 수가 있을까? 아이, 쉬울 줄 알았어요, 솔직히. 내가 공자할 명자라고 앉아서 그냥 놀다 끝나겠구나 했는데 나도 이제 뒷짐을 지면서 멋있게 생활을 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야 이거 진짜 응? 공부만 하면 되겠구나 방에 박혀가지고 너무 좋았지 되게 넓다 느낌이 와 이거 뭐야 근데 느낌이 으리으리한 감옥 같다 오, 저기 뭐야 그럼 둘러볼 테니까 그 저쪽 뒷간으로 가시오 뭐라 그래 장동민 없으니까 얼굴 폈다 너 저요? 좋죠 그놈은 이따가 뒤졌어 내 노비로 들어오면 죽은 거야 구경이나 하자 응? 아, 아 좋다 일단 탁 여기가 응? 명 저쪽 가보자 저쪽 명로당이네 명로당 명로당 성균관의 교육 기능을 수행하던 강학장소 명륜당 유생들은 명륜당에서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강학을 했으며 소과 대과를 행하는 과거장으로도 활용되었다. 야, 근데 이거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나도 녹지도 않고 참, 근데 이 종놈들은 이 눈 안 쓸고 뭐 하나? 어? 종경각, 종경각. 아까 이쪽 어디에 뭐가 써져 있었거든. 한 명씩 나와서 꽃걸. 다음. 다음. 존경각을 찾아 책 속에서 시간 탐험대 한자를 찾아오거라. 아, 쉽네. 단촌에 있는 소에 오줌을 받아오거라. 동초라는 이름을 가진 반인과 씨름을 해서 이긴 다음 승리의 증표로 수염을 뽑아오거라. 연못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왼손으로 잡아오되 산채로 데려가라. 야, 근데 이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 수염은 어땠어요? 아니 성균관 유생인데 왜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문안에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있었대요. 그래서 이 일의 패단이 상소까지 올라가 그랬대요, 임금한테. 아 이게 문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입생 환영회와 같은 신방 예능. 온몸에 진흙을 바르거나 얼굴에 오물을 묻히는 등 갈수록 그 패단이 깊어져 패단을 고하는 상소문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네. 오! 아~ 현대다, 현대! 2각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2각? 네? 30분? 30분. 종경각. 종경각, 종경각. 아까 이쪽 어디에 뭐가 써져 있었거든. 종경각.
각자 하나 알 것 같은데 존경각. 각을 알 것 같아. 빨리 찾아야 되잖아. 어? 가보자. 각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세 개 다 모르는 건데. 빨리 가면 돼, 최대한. 내가 현대를 한번 갔다 와봐가지고 그 물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 내가 진짜. 어?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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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효시로 성종 6년에 건립된 도서관 존경각에는 성리학 중심의 유가 서적들이 비치돼 있었다. 시간 책 속에서 시간 타는데 한자를 찾아오거나? 아, 책 속에 있는 글자를 찾아오면 되는 건가? 아, 씨, 만만 잡겠는데? 어떡하지? 잠깐만. 아, 날씨 무지하게 춥네. 아. 어디 여기 여기 들어가라고 지금? 네. 아, 문이 어디세요? 잘 찾아보셔야 돼요. 저 큰 거 잡으라고 저 큰 거. 아, 말이 안 된다 이거 진짜. 아, 왜 내가 이게 걸렸냐? 아, 정말. 아, 일단 공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나 보자. 원래 싸우면은 상대방 얼굴을 봐야 되니까. 잠깐만, 공초인가? 공초 아니야? 저쪽에서 한번 이름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공초 아니라고? 아니죠. 그냥 공초라고 하면 안 돼? 공초였으면 좋겠는데?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제 이름은 초소 강현구라하옵니다. 공초 아니고? 공초였으면 좋겠는데. 공초 아니야? 공초 아니야. 공초지? 아닌데요? 공초지? 아닌데요? 공초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 지금 비실비실한 사람들은 왜 다 공초가 아니야?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아 이거 뭐야? 아 너무하잖아. 야 소가 너무 크잖아. 나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악놈인 것 같아. 우승을 어떻게 하면 악놈을 죽어, 어떻게 해. 아씨. 아, 잠깐만, 뭐지? 어? 찾았다! 찾았다! 이거다! 시! 시? 찾았지. 똑같이 생긴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없어. 한자 무슨 한자가 이렇게 많아. 어! 아니야. 어! 찾았다! 오케이! 간, 간. 간. 한자 맞죠? 간. 네. 간. 오케이. 좋았어. 배추로 왠지 못 잡고 올 것 같다. 볼 맞을게 그냥. 아우, 아우, 볼 맞을게요. 볼 맞을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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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 살려줘. 자, 볼 맞을게. 말 때려. 이거 못 들어. 이거 못 들어. 아, 진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이게 하는 이유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면은 콧대를 꺾으려고 선배들이 일부러 했대요. 아우, 근데 이거 나 거짓말 해.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지금 봐봐, 죽을 것 같아 진짜. 아,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양배추 고함 소리 같은데? 조세호 고함 소리 같아. 이런 방송이 다 있지? 야, 어디 무슨 아우 무슨 마사지 봉사 왔냐? 아우.
발로 찼어. 발로 찼어. 어, 야! 아, 잠깐만! 어. 그래, 물고기는 산채로 잡아왔느냐? 대답을 하거라. 못했습니다. 아, 참 성의 없는 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그게 뭐 어렵다고. 아, 그 물고기 아, 하나를 못 잡아오고 말이야. 아, 어? 너무 추웠어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아, 거기 지금 어디야? 큰일 났네. 씨. 한심하다 한심해. 아이, 방정 떨지 말고 거기 서 있거라. 아, 서 있어. 이상준 유생은 수염을 뽑아왔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나 다친다, 다친다. 나 다친다. 아이씨. 나 다친다. 어, 나 다친다. 그래, 수고했다. 유상문 유생은 예. 다섯 글자를 다 찾아왔느냐? 다섯 글자를 찾으려고 하는 찰나에 끝이 나가지고 딱 세 글자를 찾아왔습니다요. 뭔 변명이 그렇게 많냐? 어? 그깟 글자 찾는 게 뭐 이렇게 어렵다고? 한심한 놈 같은 일하고. 알고 보니까 다 같은 페이지였습니다. 어?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험험! 험! 이거 험이야! 아, 제발 있어라. 왜 계속 똑같은 글씨가 있지? 똑같은 글씨 찾았나? 아! 똑같아! 이거 봐! 10월 성자! 10월 성자! 10월 성자! 아이씨! 와! 대박! 와, 우리 진짜 제작진 최악이다. 이제 오는구만. 아주 팔자 좋다 걸어오고. 남희석 유생은 소의 오줌을 받아왔느냐? 소 모가지만 긁다왔습니다. 그럼 한 번만 싸줘. 응? 오줌 한 번만 줘. 아이씨, 정말 미치겠다. 지금 얘랑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 어렵지 않은 명령도 하나 못 이해는 못하고, 어? 지금부터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유벌을 내릴 것이야. 유벌을 내릴 것이야. 유벌을 내릴 것이야. 너 너무 추워요. 저는 세 글자를 찾았는데. 먼저 조세호 유생부터 양팔을 잡거라. 어? 뭐야? 자, 뭐야? 내리지 마.